네, 보시면요.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간암 사망률 지금 보시면 1위거든요.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예, 나눠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염 그 보유율이 높다는 거거든요. 간암 발병 중에 70%가 B형 간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B형 간염은 요즘 많이 예방접종들 하시잖아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못 살던 시절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땐 예방접종이 없었고요. 또 엄마가 이제 주로 B형 간염일 때 아이를 낳으면서 대부분 그럴 때 간염이 되는데 요즘은 엄마가 혹시 B형 간염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나오면서 바로 주사를 맞으면 아이한테는 이게 옮아가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50대, 40, 50대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B형 간염 보균자거나 B형 간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. 사실 간암 관련해서는 술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그 간염이 더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는 간염이었고 사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술이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은 조금 드시면 뭐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특유의 음주 문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. 뿌리를 뽑는 그 문화 때문에 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1, 2차 요즘에도 뭐 2, 3차 이러는 분들 많이 봐요. 요즘엔 그래도 대부분 한 1차 정도로 맞아요. 그렇죠. 대개가.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문화가 술 문화가 많이 좀 네, 정리가. 네. 맞아요. 옛날에는요.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맥주 3병 안주 하나. 네. 그게 시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거를 폼 잡느라고 네. 나 이만큼 마셨다. 네. 나 돈도 넉넉하고 나 술이 이렇게 세다 그래가지고 빈병을 못 치우게. 네. 그렇죠. 여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네. 나중에 한 사람 술 취해서 이거 와장창 엎어지면 난리예요. 네. 근데 지금 술 문화가 많이 정리돼서 네.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마시죠. 아니, 요즘에 직장에서도 네. 그 젊은 직장인들은 잘 많이 안 마셔요. 네. 그래도 사실은 뭐 잘 안 마시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기뻐서 먹고 슬퍼서 먹고 먹는 일은 많아요. 그렇죠. 근데 우울해서도 먹고.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좀 피곤하다. 주변에서도 보면요. 아유 피곤해. 근데 내가 병원 가서 검진해봤더니 간암이래. 맞아. 그것도 간암 말기래. 아이고.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지금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.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간암이 이제 증상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증상이 없다. 근데 침묵의 장기라는 이유가 간에는 사실은 이 감각세포들, 우리의 피부는 조금만 다쳐 엄청 아프죠. 예. 간에는 그런 신경세포가 없어요. 그래서 간이 다친다고 아프다고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거든요.